136기 암 프로그램에 1월에 와가지고요. 4주 프로그램이었는데,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더 뿌리를 뽑고 싶어서 한주더 있었어요. 그리고 5주, 오늘이 이제 5주가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디톡스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작년 8월 12일에 직장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임파에 전이가 돼서 방사선을 하자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집에서 항암을 이제 온열 치료기 같은 거를 구입을 해놓고 이제 양 박사님 강의는 오래전부터 접했고 이제 제가 작년에도 저희 제부가 또 이곳에 와서 거의 두달걸 정도를 있으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고, 저도 일주일 정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익히 이제 이 치료법이 꼭 우리한테 완벽한 거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양방을 너무 많이 서운하니까 그걸 제가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조건을 걸고 수술은 하고 혹시 전이가 됐다 해도 저는 그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됐죠. 처음에는 직장암을 수술을 하니까 회전 능력이 없잖아요.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막 하루에 40번씩 그렇게 가니까 이쪽을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런 이제 할수 있는 부분들을 해놓고 3개월을 집에서 무던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만 하면 걸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들었으니까 하루에 30분 걷고 주변에 화장실이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시작을 했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아기가 기저귀를 차듯이 차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한달 지난 후부터는 그렇게 해가지고 4개월 됐을 때 이제 여기에 와서 지금 이제 한달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깜깜했죠. 근데 며칠 지나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아, 나한테 선물을 줬구나. 새몸 만들기에 들어가서 내가 이번 기회에 10년이 더 젊어지고 앞으로 20년, 30년을 젊게 멋지게 살다 가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너무 행복해지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 박사님 그 유튜브에 뜬 거를 쫙 보고 궁금하면 또 보고.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하루하루 치료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고 싶은데 또 이것도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평소에 살면서는 물론 했겠지만 아프고 나서 더 많이 한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전화 오면 고마워. 그렇게 나는 참 복이 많아.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오는 것도 우리 막내 동생하고 제부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왔고.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도 물론 올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아끼기 때문에 해주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또 배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암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픈 것이 무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포는 새로 이렇게 140일이 되면 바뀌잖아요. 살아나잖아. 그것만 믿을 수 있고 이 강의를 이렇게 시키는 대로 정말 내가 내 생각을 넣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본다고 하면 저처럼 제가 좀 환자 같지 않잖아요. 이제 6개월 됐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곳에 와서 몸무게도 6kg 정도가 지금 이제 감량이 됐고 체지방도 정상이 됐고 몸무게는 한 4kg 정도 더 쪄야 돼요. 근육도 한 2.4kg를 늘려야 되고 그렇게 됐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피굴도 가고 이렇게 뭐 바닷가도 걷고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마음에 간절한 이렇게 뭐 바램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울산바위 정상을 오를 수 있으면 난다 나은 건데. 근데 제가 어제 그저께 내 동생 도움이지만 같이 둘이서 그 바람을 하고 울산바위 정상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가는데 다리는 후들구들하고 왔는데 그게 좀 무서움 때문에 그러는데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가풍가풍가풍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데는 진짜 나비가 내려오듯이 사뿐사뿐 내려왔어요. 내 동생이 뭐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오냐고 칭찬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이곳에 와서 양박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저희 꼬마 이렇게 너무너무 다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이 저는 이게 정말 돈이 연관된 영리목적이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나?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여기를 알고 오신 분들은 이게 큰 진짜 축복이에요.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99%다 나은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내 생각에서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제가 뭐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와서 시키는 대로 좀 어렵고 밥은 평생 먹었잖아요, 여태까지. 제가 62살인데 거기 먹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와서 주는 이 디톡스는 여기가 아니면 물론 사서 집에 가서 할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거 안 돼요. 피부에 수도 없는 먹거리, 밖에 나가면 보이는 상점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벗어날 수가 있냐고. 여기서 오셨으니까 이곳에서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저처럼 잘 따라서 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저처럼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나았어요 이제. 아무튼 박사님 감사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듣고 분기마다 제가 이곳에 이제 여러 명을 보내고 오늘도 또 숙초에 있는 친구를 잠깐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깜짝 놀랐어요. 호르몬 문제로 그 잠이 안 오니까 약을 먹고 자는 거예요. 그 친구가 미인이거든요.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그 뭐죠 이렇게 우울증 환자의 그 슬픈 모습 있잖아요. 신성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말을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래갖고 막 야단쳤어요. 그 누가 안식일교회 신앙을 나보다 더잘 믿고 그러는 친구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구정 지나고 나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친구도 이곳에 오면 그 옛날의 예쁜 모습을 찾게 될 거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주 여기 이곳에 와서 또 뵙게 되겠습니다. 화장실. 직장암 환자들의 제일 중요한 건 화장실인데 제가 이곳에 와서 화장실 가는 거를 아침에 가지 않으면 저녁에 가고요. 저녁에 가지 않으면 아침에 갈 만큼 정상이 됐는데 이제 단 하나 제가 아직 밥을 잘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미지수인데 이제 한번 시작이 되면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한두 번, 세 번을 가야 끝이 나거든요. 그것만 딱 되면 이제 저는 그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 정도로 다 모든 게 좋아요. 그리고 그 NK세포도 얘기해야죠. 500이면 정상인데 제가 이번에 검사한 게 4000이 나왔습니다.